연력학 7의 1의 A 예제 문제 풀이가 되겠습니다. 검사 체적에서의 엔트로피 해석에 대한 예제 문제 풀이가 되겠습니다. 예제 1번. 압력 1메가파스칼, 온도 200도신 수증기가 단열된 터빈에 40m/s로 흘러들어가 터빈 출구에서 125kPa 압력에서 근도가 상태 200속도로 흘러나간다. 터빈 입구와 출구 높이 차는 2m이다. 질량 유량이 2kg일 때 터빈의 동력을 구하라. 터빈에서의 생성 엔트로피를 구하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항상 터빈이니까 팽창하겠죠. 팽창하면서 일을 합니다. 자, 그럼 요를 들어올 때 예를 들면은 표시하는 게 좋습니다. P1은 1메가파스칼 그림으로 T1은 200도씨 이런 식으로 다 출구 때 어떻다. 깨끗하게 정리해놓은 게 다음 페이지에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필요한 포화전기표와 과열전기표를 여기에 나타냈고요. 이렇게 정리를, 그림을 깔끔하게 하면은 문제 풀기가 훨씬 수월하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문제를 풀 1번 이렇게 되고요. 자, 1번 문제를 풀려면은 이것은 에너지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에너지식이란 것은 가장 기본되는 식은 우리는 누차 설명하지만 Q 플러스 H1은 W 플러스 H2. 이것이 가장 기본식입니다. 여기에 흘러들어오면서 가져오는 게 엔탈피를 갖고 흘러들어오고 엔탈피를 가지고 흘러나가는 거죠. 자, 그런데 흘러들어오면서 속도 에너지가 있다면 2분의 V1 제곱, 위치 에너지도 있다면 GZ1, 여기도 마찬가지로 속도 에너지가 있다면 위치 에너지 차이가 있다면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단열은 아마 여기 열 손실은 없는, 단열은 잘돼 있으니까 요렇게 여기는 없어질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 W는 식을 적을 수가 있겠죠. WS 이거는 축일이 되겠습니다. 축에 연결돼가 단위 질량량당. 따라서 WS는 어떻게 되나요? H1 빼기 H2. 속도 에너지가 나 위치 에너지가 중요하지 않다면 요것만 되겠습니다만은 속도 에너지가 있을 때 차이가 있을 때는 2분의 V1 제곱 빼기 V2 제곱 플러스 또 GZ1 빼기 Z2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서 WS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식에 다시 깨끗하게 정리해 놓고요. 자, 그러면 H1, H2를 H1이 얼마고 주어진 이런 거에서 주어진 상태에서부터 H1, H2를 구하면 되겠죠. 주어진 포화전기표와 과열전기표를 이용해서 구합니다. 자, 그러면은 H1은 그냥 읽으면 되겠죠. H1은 얼마가 되면은 1메가 파스칼 200도시니까 과열전기표죠. 2메가 파스칼 1메가 파스칼 여기 있네. 1메가 파스칼 200도시니까 주어져 있죠. H1은 얼마냐면 2827.86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H1은 2827.86 표에서 과열 상태니까 과열 전기표에서 읽으면 될 것이고, 출구에서는 P2가 120kPa이고 근도가 나와 있으니까 P2가 125 압력표 125kPa 주어져 있고, 구하는 것이 엔탈피니까 이 표를 이걸 이용하면 되겠네요. 이거를 즉 H2는 HF 플러스 XHFG 가장 기본이죠. HF 444.3 되고 HFG는 2241.05 0.95 이런 식으로 하면 H2가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면은 네, 됩니다. H1은 이렇게 되고 H2는 이렇게 계산하면 아까 방금 얘기한 걸 대입해서 대입하면은 2573 이렇게 나와지게 되겠죠. 따라서 WS는 H2 빼기 H1 빼기 H2 플러스
자, 근데 이거는 킬로줄, 킬로줄 파 킬로그램이니까 곱하기 1000줄. 항상 우리는 줄 단위로, 기본 단위로 하면 1000, 요 1000 잊으면 안 됩니다. 2분의 V2J 플러스 높이 차 하면은 이렇게 숫자를 따다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단위 질량당의 에너지니까 줄파 킬로그램. 네, 또는 2216.5 킬로줄 파 킬로그램.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터빈의 동력이니까 터블릿 동력은 m닷을 곱해주면 됩니다. 질량유량을 곱하면 됩니다. 따라서 곱하면은 433.3 동력의 단위는 킬로와트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엔트로피 생성을 구하라 했으니까 엔트로피 생성은 관한 식은 앞에 7의 1절의 식 15입니다. 뭐냐면은 m.s 아웃 빼기 m.se는 컨트롤 볼륨에서의 엔트로피 생성률 요거죠. 요걸 구하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거 구하라면은 S2, S1, S 자, 입구에서 SN이라는 것은 아까도 했죠. 과열 전기니까 100, 2메가 200이니까 표에서 읽으면 되죠. 6.6939. S1은 SE는 S1 또는 S1은 6.6939 쉽죠. 6.6939 읽으면 되고 S out은 S2는 똑같죠. 아까 전에 요 표에서 엔트로피에서 어떻게 SF 플러스 XSFG 하면은 1.37 그다음에 17 5.9104 0.95 이런 식으로 하면 S1, S2를 쉽게 계산되고 계산되면은 거기다가 m닷을 곱하면 쉽게 계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 따라서 Sin 아까 얘기했는 그대로 읽고 SF 그대로 계산하면 6.6988. 따라서 m.s 아웃 빼기 Sin은 그대로 대입하면 0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엔트로피 생성 m닷을 곱하면은 여기다가 m닷을 곱하면 되죠. m닷을 곱하면은 0.5898인데 단위는 여기에 s아웃이 킬로줄 파 킬로그램이니까 여기다가 m닷을 곱했으니까 m닷이라는 것은 킬로그램 퍼 s를 곱하니까 킬로그램은 지워지고 s는 나눠지고 따라서 단위를 정확하게 적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검사 체증 내에서 엔트로피 생성률이라는 것은 초당 0.5898 킬로줄 파 K 생성이 되겠습니다. 엔트로피라는 것이 바로 T분의 Q, 그러니까 K분의 줄이죠. 근데 생성 1초당이니까 S 이렇게 되겠죠. 자, 단열 과정이지만 여기 단열이 잘 돼서 일 손실은 없지만 터빈 자체 내에서 마찰 등등등의 비가역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터빈에서 엔트로피 생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출구에서 엔트로피는 입구에서 엔트로피에 비해서 요만큼 증가하는 게 되겠죠. 질량유량 물론 나눈 그만큼 즉 엔트로피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의 예제에서 등 엔트로피 과정을 거쳐 터빈 출구 125kPa 압력에서 200 흘러나간다면 자 앞에 예제에서는 등 엔트로피 과정이 아니죠. 앞에는 예제는 단열 과정이었죠. 단열 과정은 앞에 보니까 이거는 등 엔트로피는 아니었습니다. 엔트로피가 증가했습니다. 지금은 등 엔트로피 과정을 나타내 나간다면 출구에서의 상태를 구하라. 앞에 예제에서는 이게 주어져 있지만 지금은 이게 달라지겠죠. P2와 V2는 똑같은 상태로 흘러나가는데 등 엔트로피니까 나가는 상태를 구하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터빈의 동력을 구하고 예제 1의 결과와 비교해 보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입구와 출구에서의 엔트로피가 등 엔트로피다. 이걸 이용하면 출구에서 입구에서 SI 나오니까 출구에서의 P2와 S2를 가지고 그때 금도를 구할 수가 있겠죠. X2. 그렇게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아까 앞에서 Sin 구했죠. 뭐냐면은 P1, T1, 200일 때 앞에 문제에서 구했습니다. 6.6939. 이것이 S2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출구에서 P2가 125고 S2가
얼마가 주어지냐면 6.6939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러면은 이제 S2는 주어져 있고 S9은 SF 플러스 XSFG, XSFG. 아까 앞에서 똑같죠. 이게 P2가 125kPa일 때 SF, SF가 아마 1.3739였고요. SFG가 5.9104였나 봅니다. 그러면은 X는 요거 빼기 나누기 SFG, S9 빼기 SF 나누기 SFG 하면은 요렇게 하면은 0.9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서 앞에 문제는 근도가 0.955였는데 지금은 이제 근도가 0.9인 경우로 바뀌게 되겠죠. 그림은 잡고 이제 이거는 X2는 지금 문제에서는 0.9가 되겠습니다. 등 엔트로피 과정에서는. 자, 따라서 에너지식은 똑같습니다. 단열이니까 Q 플러스 H 이렇게 이꼴인데 여기서는 Q만 0이니까 식은 앞에 문제와 똑같죠. 똑같습니다. W에서는 사용하는 식은 똑같습니다. 차이점은 뭐겠습니까? P2가 이렇고 근도가 달라지니까 H2가 달라지겠죠.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이 H2는 이제 앞에서 똑같죠. H2는 X, 아니, HF 플러스 XHFG인데 이것만 0.9로 바뀌는 경우죠. 즉, 여기 0.9 하면은 이렇게 되고, 앞에와 차이는 이것이 되고, 따라서 답은 이렇게 되겠죠. 터빈의 동력은 질량 곱하면은 앞에와 똑같이 하면은 657kW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문제 살펴보면은 요게 예제 1의 예제 1이고 요게 지금 예제 2가 되겠죠. 예제 1을 보면은 등 엔트로피 과정에서의 터빈 동력이 등 엔트로피 과정이 아닐 때 터빈 동력보다 훨씬 크다는 걸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나 뒤에서 설명 우리가 합니다. 바로 실제 과정에서 터빈 동력과 등 엔트로피 과정의 터빈 동력의 비를 터빈 효율을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것뿐에 이거죠. 그러면은 효율이 한 60, 70, 70%, 80% 이렇게 계산되겠죠. 터빈 효율을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압력 6메가파스칼, 온도 400도씨 수증기가 잘 단열된 밸브를 지납니다. 밸브를 지나서 관이 있을 때, 이 밸브가 있을 때잘 단열되지 않더라도 일 손실을 무시할 수 있도록 작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6메가파스칼에서 5메가파스칼로 압력이 떨어지겠다면은 입구와 출구 높이 차 없고 속도 에너지 차이, 속도가 똑같다고 보면 무시할 때 출구에서의 수증기 온도를 구하라. 밸브에서의 단위 질량 유량당 엔트로피 생성을 구하라 하는 문제가 되겠고 이런 문제가 바로 스로틀링 교축 과정이죠. 교축 과정에서 역시 우리가 다 적는 제대로 에너지 방식을 적는다면 Q 플러스 H1은 WS 플러스 H2 위치 에너지 속도 있으면은 적고 없으면은 무시하고. 자, 그런데 단열이 됐으니까 이거 없고 밸브가 일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H1 이꼴 H2가 되겠죠. 즉 이런 과정을 교축 과정이라고 합니다. 즉 H1 이꼴 H2가 되겠죠. 그런데 H1은 6메가 400도씨니까 6메가 400도씨 여기네요. 6메가 400도씨에서 읽으면 3177.7 즉3100 77.17 이렇게 H2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제 H2를 이렇게 구한다면,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5메가파스칼에서 H2가 3177이라는 얘기죠. 3177이니까 350도와 400도씨 사이에 있으니까 보관법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H1 이꼴 H2 이꼴 H1 이꼴 H2 이꼴은 3177.7N이 되겠습니다. 속도, 에너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고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구에서 아까 여기 3177이니까 요 사이에 들어오는 거죠. 3068.39와 3177.17과 3195. 요때가 얼마야? 350도. 350도, 요때가 400도니까 그때의 T2는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 하면 보안법 우리 많이 썼죠. 자,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고, 따라서 t를 구하면 t는 350 플러스 나머지 이렇게 하면은 구해보면은 392.7도씨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t2가 392.7도씨. 근데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요 숫자는 이따가 필요합니다. 요거. 그다음에 엔트로피 생성은 뭐 가장 기본되는 식이 이거죠. 따라서 S out, S2를 S1은 쉬운 거고 S out은 똑같이 보관법을 하면 요 숫자 그대로입니다.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 할때 요게 쓰입니다. 즉 S를 보면 되죠. 6.4492 6.6458이니까 S2, S 아웃은 여기 있겠죠. 근데 이건 아까와 할 때와 똑같이 요거 대 요거 요거 다음에는 나오는 요거는 똑같이 됩니다. 따라서 6.6173. 따라서 S 아웃 빼기 S는 단위 질량당으로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0.0766kJ/kg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7대 1의 H절 예제 문제 풀이, 검사 채색에서의 엔트로피 해석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